안녕하세요. 애벌레 놀이터 숲교육 2호 캐릭터 초록원숭이 초원입니다. 초원이가 여름 수업에서 만 2세 아기수 몽이 뭉치의 여름여행 수업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름여행 12주 수업 중 돋보기와 애벌레에서 6주차 애벌레 산책입니다. 산책하며 애벌레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애벌레 영상 보셨죠? 숲에는 애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애벌레는 보호색도 띠고 있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갉아먹은 잎을 찾아 이건 누가 먹었을까요? 라고 발문합니다. 또 산책을 하다가 돌멩이나 다양한 자연물을 연결해 놓고 플라스틱 눈알을 붙여줘요. 그러면 다양한 애벌레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애벌레를 실제로 보지 못해도 자연물로 애벌레를 이미지화하는 산책놀이를 합니다. 자, 기어가자. 쑥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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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애벌레. 쑥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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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애벌레. 우리는 애벌레. 엉덩이를 흔들며 엉금엉금 애벌레. 숲길도 냇갓길도 힘차게 기어. 산책하며 애벌레를 만들기 하고 양 옆에 날개를 그려주면 나비가 되지요. 우아들에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자연물로 나비 날개를 꾸며줘도 좋습니다. 유아들과 즐거운 애벌레 산책 출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에서 애벌레 놀이터 채널을 추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원이 노래 들으며 바나나! 안녕!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오렌지 바나나 키위 오렌지 초록초록 원숭이 초원이 초원이가 좋아하는 과일들 바나나 오 춤 잘 춰서 나한테 바나나